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경민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숫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데요.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소멸 위기 극복은 어떨까요? 스튜디오에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연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동안 관광학 그리고 관광업 관광 정책을 이렇게 연구를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제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제 이에 대해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지역 소멸은 쉽게 말하면은 네. 인구 감소거든요. 그렇죠. 출산율이 저하되고 또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네. 또 정주 인구가 자꾸만 밖으로 네. 특히 지역에서는 수도권으로 자꾸 그렇죠. 가고. 유출되고 네. 그래서 인구가 준다는 얘기는 지역 경제의 활력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역 관광으로 단순히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찾는다? 예. 이런 명제가 다시 말하면 인구 감소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예. 그러면서 인구의 유지 내지는 재생이 예.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좀 복잡한 모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렇군요. 겁니다. 경제 활성화를 네. 통해서 어찌됐든 지역이 유지되게끔 그렇죠. 하는 건데 네, 네, 네. 그러려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중요하고 정책 수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방정부가 지금 이제 어렵죠. 네.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저는 지금 지방정부란 말을 자꾸만 쓰는 의도 중에 하나가 네. 지역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근데 지역 지방자치단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까지. 지방의회가 제도를 만들어줘야만 예. 정책의 지속성이 있는데 조례들 만들고 그렇죠. 조례도 예. 만들고 예. 그 지속성이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정부란 말을 쓰고 있는데 예. 지방정부가 지금 위기죠. 위기죠. 그 이유는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지금 지방정부의 역할은 조금 새로운 어떤 뉴노멀 시대로 들어가는 네. 거죠. 여기서 과연 어떠한 역할 네. 그걸 맡겠느냐 네. 이것이 이제 하나의 딜레마인데 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다시 말하면 큰 정부도 아니고 작은 정부도 아니고 네. 하지만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적 정부가 필요하다. 네. 저희가 이제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특히 관광 상품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그 소멸 위기를 극복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실제 사례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관광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떤 점을 주안점을 둬야 할지 이 화면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죠.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7월 문을 연 삽격업장 특화거리. 예상군과 백종원 더번코리아 대표의 협업으로 재탄생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거리 내 점포 6곳은 백 대표가 개발한 사과나무 훈연 돼지곱창을 판매하는데 예산의 대표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해 돼지 특유의 냄새를 잡아 반응이 좋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 두 달이 채 안 됐지만 방문객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먼저 문을 연 예산 시장의 인기는 더 뜨겁습니다. 7개월 동안 134만여 명이 시장을 찾았을 정도입니다. 예산군은 지난 25일 군청에서 한국관광공사와 예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예산시장과 삽격곱창 특화거리 등 전통시장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예산지역 주요 축제 홍보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네, 지금 정호석 기자의 리포트를 보셨는데 네. 예산이 이제 사과로 유명한데 돼지곱창하고 이렇게 그렇죠. 접목을 시켰어요. 네, 근데 네, 네. 보니까 유명인사 백종원 씨가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이 백종원 씨가 어떻게 보면 예산의 삽교거리를 알리는 데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주 큰 역할을 하셨죠. 그러면서 동시에 네. 이렇게 관광 정책을 연구하고 또 이를 통해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좀 당혹하겠죠. 당혹스럽습니까? 네.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개인이 그냥 이거는 부각돼서. 네. 어떻게 보면 민간 브랜드 기업과 지역 주민 사업이 만나는 민민협업이라는 아주 새로운 모형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것은 어찌 보면은 거시경제의 변화, 신자유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죠. 정부가 없이 예. 민간이 직접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바람직한 거 아닐까요? 바람직하죠. 그런데 예. 이 바람직할 때 지방정부의 색깔이 아니면 지방정부의 새로운 스타일이 형성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 지속성. 지속성. 그냥 공평성.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공평성. 네? 지역 내 공평성. 공평성. 아, 왜냐하면 삽교 시장만 그렇죠. 잘 되면 안 되고 거기에 다른 또 예. 예산 내에 뭐 여러 가지 구도심 있잖아요. 예, 예. 공평성. 아, 예. 공익성. 공익성. 이런 등등의 소위 말해서 사회 문제 해결의 기본이라 했던 전제가 예. 좀 흔들리죠. 예.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걸 통해서 기대하는 거는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큰 정부라는 속에서 해왔던 일에 빈틈을 메꿔지기 때문에 예. 매우 바람직하지만 예. 이것이 더 지속되기 위해서 공평하게 되기 위해서 공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천천히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실제로 그럼 예산의 삽교 거리와 같이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서 이른바 대박을 낸 사례가 또 있을까요? 우리 국내. 최근은 우리가 네. 이건 정부의 역할도 아니고 정책의 역할도 아니면서도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는데 네. 이거는 사실은 기술환경 변화가 만들었어요. 네. 기술환경 변화에서 특히 모바일 인터넷이 등장하고 뉴 미디어가 등장하고 하면서 네. 사람들에게 이제까지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활 장소가 매력으로 등장한 거죠. 어딥니까? 경주의 황리단길. 황리단길, 경리단길이 아닌 황리단길. 황리단길. 예, 저도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어. 경주의 독특한 우리 전통 문화를 살리면서도 그렇죠.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줄 서서 거기는 뭐 사실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젊은 세대가 가는 곳이 아니었죠. 예, 핫플레이스로 지금 됐잖아요. 아니죠. 지금은 핫플레이스. SNS가 발달하면서 그렇죠. 소셜미디어가 방점하면서 예. 발전한 거죠. 입소문을 거기에 타고. 이제 KTX 같은 거. 야, 그렇군요. 교통 인프라까지. 자, 그럼 질문을 하실 때 예.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느냐? 예. 사실은 우리 노력보다도 거시 환경이 도와준 거죠. 거시 환경. 기술이 들어오죠. 예. 교통이 들어오죠. 모바일 기술이 들어오죠. 예. 그러면 정부가 한 일이 없이 들어왔느냐? 예.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경주를 가봤으니 그 황리단길의 안전 문제,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예. 스마트 투어리즘 시스템이 들어왔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스마트 투어리즘? 스마트 투어리즘 시스템이라는 거는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광객 수를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어, 예. 전자 시스템으로. 예. 그래서 그 관리 시스템을 해서 예. 총량이 3만 명 이상인지 4만 명이 오는지를 보고 예. 그거에서 안전 관리 시스템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만약에 3, 4만 명이 몰렸다. 그러면 안전 관리를 안전 지도라는 거지. 이제. 어. 그리고 미리 알리는 거죠.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겪었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상이 몰리면은 안전 그 요원들을 많이 배치한다든가. 그렇죠. 아, 이런 그래서 방식으로. 저도 그걸 보고 예. 우리가 지방 정부의 역할이 예. 이런 거시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미리 앞서갈 수도 있지만 네.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대비책을 만드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 아, 좋습니다. 네. SNS의 발달 그리고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황리단길이 생겼지만은 또 지방 정부의 노력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지방 정부의 노력으로 어떤 정책을 잘 만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고 실제로 인구 소멸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 사례 이런 건 없습니까? 인구 극복까지는 아직은 안 됐지만 네. 제가 요즘 그 지방 정부의 역할 중에 눈여겨봤던 거는. 이제 군산시가 있습니다. 군산시. 군산시. 예, 예, 예. 군산시는 아시다시피 근대화 거리로 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술 혁신이 없으면 상품이 소멸되듯이 예. 관광도 예. 지역 관광지 아니면 명소 거리도 혁신이 없으면은 소멸됩니다. 그럼 군산시의 경우는 군산시의 어떤 혁신이? 군산시의 경우에는 예. 새만금이 시작되면서 아. 고군산군도라고 고군산군도 섬을 연결하는 거죠. 군산의 그 작은 섬들이 쭉 예. 모여 있잖아요. 예. 거기 다리 다 났더라고요. 새만금으로 도로가 형성됐는데 아. 이 군산의 고군산군도의 맨 끝자락을 예. 인도교를 만들어서 예. 이 끝자락까지 사람들을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 순환이 어디까지 왔냐면 군산시라는 구도심의 근대화 거리와 쌍두마차를 만드는 연대성을 예. 확보하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예. 그냥 뭐 개발이 아니라 이거는 확산 연계 모델이라는 관광 개발의 아주 기초적인 모델이 예.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예.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예. 예전에는 그 다리가 없어가지고 배 타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주민들도 불편했는데 지금 그냥 다 연결돼가지고 차로 갈 수 있고 우리가 고군산 군도를 갔다가 예. 군산시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때로는 그냥 바이패스해버린다. 예. 근데 근대화 근대화 거리 쪽으로 보고. 지금 이제 예. 군산시가 예.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역할을 예. 통해서 이 둘을 하나의 축제를 만들면서 연계 확산 전략을 하는 것이죠. 예, 예, 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지역 관광 개발에서 예. 지방 정부가 할 역할이 예. 그런 연출 역할이 아니겠나. 그러네요. 지방 정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자, 지역의 인구 뭐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역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대한민국이 소멸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지역 인구가 줄어들면은 역시 지역의 수입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명의 인구가 줄면은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 들어와야 그 수입 줄어든 걸 막을 수 있는지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충남도민 한 명은 한 해 동안 지역에서 돈을 얼마나 쓸까? 충남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는 528만 원이었습니다. 도민 한 명이 줄면 지역 내 연간 소비도 528만 원어치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민 한 명의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관광객은 몇 명이나 될까? 연구 결과 나온 수치는 66.3명, 숙박 관광객 15.7명, 당일 관광객 50.6명입니다. 도내 9개 인구 감소 지역만 놓고 보면 소비 대체 관광객은 56.6명으로 평균보다 적습니다. 주민 1인당 소비액 역시 450만 원으로 평균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각 시군에선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그동안 지역 실정에 맞는 정량적인 목표를 세우진 못했던 상황.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광객 체류 시간 증대와 관계 인구 확대 등 지역별 맞춤형 관광 정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예, 한범호 기자의 리포트를 보셨습니다만은 한 대략 60명의 관광객이 찾아야 인구 한 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쓰는 금액으로 볼 때. 근데 이제 물론 숙박을 하는 관광객이 오면은 한 15명 정도면 한 인구 한 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네. 그러니까 6천 명이 오면은 6만 명이죠. 관광객이 6만 명이 왔다 1년에. 그러면 한 1천 명 정도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관광객 유치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숙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숙박 관광객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숙박 관광객을 늘린다는 얘기에서는 체류하면서 액티버티, 활동이 늘어나야 되는데 네, 단순히 보고 지나가는 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활동을 늘려야 되는데 활동을 늘린다는 것은 지방 도시나 아니면 관광지가 테마파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예. 테마파크처럼 연출이 된 곳들이 많아야 되는데 예.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우리의 그 관광객의 방문 목적을 예. 반드시 휴가가 아니라 예. 새로운 목적으로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회의 목적 예. 아니면 등등으로 이제 목적의 다양성을 아마 워케이션도 이런 말 이 중에 예. 하나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목적의 다양성으로 체류를 늘리는 것이 한 방편입니다. 지자체마다 지방 정부마다 어떤 그런 걸 좀 연구 개발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도입한 지가 고향 사랑 기부제. 이게 이제 일본의 고향세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것인데 지역 소멸 어떤 위기 극복에 좀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고향세는 아마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좀 덜 된 것 같아요. 초기 단계에는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일본도 예. 2008년서부터 예. 2015년까지는 아주 미미했거든요. 예. 하지만 2015년부터 지금 말씀하셨던 관계인구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관계인구. 관계인구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이 방문자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관계인구는 예. 반드시 찾아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의 고향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나의 지역주입니다. 예. 이렇게 확대된 개념을 하면서부터는 예. 이제 고향세가 예. 아주 발전하게 됐는데 예. 한국은 지금 이제 초기 단계니까 예. 아직은 미미하지만 저는 고향세의 가능성은 앞으로 크다고 봅니다.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의 성공 사례를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일본은 이제 15년째 되다 보니까 예. 다양한 게 많은데요. 특징이 있다면은 우리의 고향세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공제, 세금 공제, 예. 그래, 기부금이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답례품. 답례품. 세 번째는 내가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였느냐. 기부 사업. 예.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 세 가지인데 이 일본의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는 조금 미미했지만 지금 세 가지 중에 기부금이 증액돼서 예.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가 없고 두 번째는
이 답례품이 예. 단지 무슨 농협 카탈로그에 나온 것 아니면 백화점에 물건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스토리텔링이 돼가지고 스토리텔링에서 지역과의 접점을 만들어줍니다. 아, 그 애향심을 더 높여주고 그렇죠. 애향심 높여주고 예. 내가 가봐야겠다. 예. 접점을 아, 단순히 그냥 기부금만 내는 그렇습니다.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 거기다 기부사업이 예. 기부사업이 투명해요. 아, 투명해서 내가 돈을 냈는데 어디 쓰이는 게 아니라 쓰이는 장소가 분명하게 예. 나타나서 그 기부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명감, 의미, 보람을 느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내가 도와주는, 배려하는. 아니, 도와주는 예. 게 아니라 내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아, 있다. 책임을 다하고 지켜주는. 그쵸?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키겠다. 예. 아, 그러니까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있어서 대단히 효과적이다. 굉장히 효과적이죠. 우리도 좀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키워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지역 축제도 뭐 가을철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천편일률적인 경우가 많아요. 지역적인 특색을 살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외 사례나 이런 걸 좀 통해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아, 우리가 지금 네. 축제는 많은데 축제의 접근이 두 가지입니다. 문화 축제를 관광 축제로 네. 혹은 이벤트를 관광 축제로. 한국의 경우는 지금 이벤트 축제죠. 이벤트 축제. 가수 나와서 노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이 사람들을 모은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죠. 다만 아쉬운 거는 예. 우리가 공연을 하다 보니까 똑같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예. 없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문화 축제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문화 축제는 커뮤니타스입니다. 커뮤니타스는 커뮤니티, 예. 지역 공동체. 지역 공동체. 지역 주민 참여를 예.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시켜야 됩니다. 아, 이게 그냥 관에서 주도하거나 어떤 단체에서 주도하는 건데 네. 사실 일본에 가면 맞즐이가 지역 주민들이 평소 몇 달을 준비를 해가지고 전통 복장으로 춤추고 그렇죠. 같이 호흡하고 기획부터 실행까지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예. 이거 이벤트적 요소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필요한데 예. 이 속에다가 우리 관광의 가장 축제의 기본 요소, 문화축제의 기본인 지역 공동체를 집어넣자. 아, 지역 공동체. 그래서 현실주의적 접근을 예. 하자. 근데 이미 있는 거에 집어넣자 하는 거예요. 이상적이긴 한데 또 주민들이 먹고 살기 바쁘지 않습니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축제가 돼야 된다는 아, 거죠. 예. 먹고 살 수 있는 축제.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 뭐 축제가 열린다 아니면 무슨 회의가 열린다 그러면 전 지역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축제의 장소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만? 관계된 사람들만. 공연식이고 이벤트니까. 예.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사라지죠, 그냥. 하지만 예. 문화축제의 특징은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 운동회를 했을 때 예. 운동회 끝나고 나면 그 여운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리고 그 운동회 자체가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프로페셔널 아니면 엘리트 체육이 온 거 아니죠? 예. 우리가 했잖아요. 생활체육. 예.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한 거. 줄다리기도 하고 바로 그게 차전놀이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복원돼야 될 요소인 예. 거죠. 우리 그래도 전혀 없지는 않지는 않죠. 전혀 없지는 않은데 어떤 좀 조금만 있는 것들이 이벤트화 되는 것이 예. 너무 아깝죠. 그래도 아, 요 정도는 우리가 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떠오르는 것들보다도 예.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평가를 하고 예. 이 정도면 앞으로 좀 키워야겠다. 예. 글로벌 축제도 하는 것들이 몇 다섯 군데 뭐 이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 이제 김제의 지평선 축제. 지평선 축제는 이제 농경문화를 농경문화. 재현해서 네. 거기는 지역 주민 참여가 많습니다. 예. 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많이 참여. 예. 그 농경.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세계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예. 문화관광부는 아마 고민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농경제의 지역 주민 위주다 보니까 이것이 세계 축제화 되는 데는 한계가 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향토 축제를 좀 짚고 싶죠. 그다음에 이제 안동은 조금 케이스가 다른데 국제 탈춤. 그렇죠. 거기 가면 늘 상시 공연도 하잖아요. 공연도 하고 하웰의 공연도 하고 네. 여기는 국제가 붙었어요. 네. 탈춤 추는 세계 집단들이 아. 공연들이 함께 오거든요. 예. 이거는 어디하고 좀 연재성을 퍼볼 수 있냐면은 에딘버러 축제. 에딘버러 축제. 이거 참 그 모양새를 좀 갖춰나가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 이거 참 괜찮은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거 말고도 또 제가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화천의 뭐 삼천호 축제라든가 좀 특색 있는 축제는 있죠. 겨울철에 이제 하는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저는 지역 주민 참여를 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기 아 지역 주민들이 별로 참여를 안 하네요. 화천. 거기는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낚시를 겨울 네. 낚시를 하고 이러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조합 형식으로 참여하긴 하지만 네. 그것이 생활 속에서 네. 연출된 게 아니라 네. 생활 속에 나온 것들 네. 즉 문화 양식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이제 지역 축제로 거듭나야지. 거기 한 가지는 그렇다고 화천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특색이 있는 축제긴 하죠. 네. 좀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축제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도 째깍째깍 돌아가는 지역 소멸시계 바늘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 이게 어떻겠는가 꼽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시 지역에 있는 문화 자원을 어떻게 관광 상품화할 것인가, 그것을 통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